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생생히 살아계신데, 아멘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까이, 생생히, 강력하게 살아계시다, 아멘이죠? 이러한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에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 구단처럼 딸딸 외워야 될거 아닐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할지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선물을 찾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께 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상을 찾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면 반드시 상이 천국의 상이 주어진다. 아멘이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하면서 전혀 하나님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요?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때그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뭐랄까요? 그 차이는 아는 게천 가지를 안다. 그런데 실천은 뭐 별로 안 했다. 그보다도 열 가지를 아는데 열 가지를 다 실천했다. 그게 더 강력한 효험이 있다고 할까요? 무슨 효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리라.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아멘이죠.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냥 귀하고 복된 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 중심, 예수님의 뜻, 예수님 마음이 담겨있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 관해서도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가운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God knows your needs before you ask. 그 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언부언하면서 애걸 복걸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더 빠른 기도 응답의 길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천국은 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야 저게 아닌데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의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 바르게 사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 바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야 너희들 바르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뭐예요? 바짝 깨겸 바짝 깨겸 하나 깨나 바짝 깨겸 바짝 깨겸 아멘. 자나 깨나 바짝 깨겸 바짝 깨겸 아멘. 바르게 산다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뭔가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베풀 것인가, 이러한 그 삶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대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도와주게 하시고 도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밖에도 하여튼 뭐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법률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도 바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르고 착하고 착하다는 거하고 바르다는 거하고 같은 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거이 땅에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늘 풍요하고 실천하는 거, 기도도 참그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땅에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더 착한 기도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우리 이러한 삶을 실천을 하는 일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기 위해서 뭐요? 바짝 깨겸, 바짝 깨겸, 자 깨겸, 아멘. 바짝 깨겸, 바짝 깨겸, 바짝 깨겸, 아멘. 깨끗한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성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 더러운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욕심을 버리는 게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죠? 그 욕심 밍찬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이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이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 말씀이 막 정말로 막그 왕성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고 보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내말 속에 살 정도가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모든 소원을 이루는 길이 여기에 있다. 늘 성결,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아멘이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너희 보화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 이러한 삶들이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이런 거다 잘하고 나서 나 잘났다, 그러면 이것도 꽝이에요. 늘 겸손하게,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종 죄계, 이것저것 했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 하나님 앞에 낮추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라. 아멘이죠. 이네 가지 바짝 깨겸을 늘 노래 부르면서 실천할 때, 그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며요? 하나님께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상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게 하는 상. 아멘이죠. 어린이들이 막 기뻐 뛰며 지내는 그러한 생명이 막 약동하는 그런 어린이의 삶의 행복. 천국은 영생, 영생은 참되고 완전한 영원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 가득한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생명을 천국을 앞당겨 사는 그와 같은 그 축복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이 펼쳐진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짝 깨겸 바짝 깨겸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상이 크다.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 뜻 무시하고 뭐 제멋대로 악하게 교만하게 그 더럽게 산 사람들 그러면서 뭐 예수님 믿었다.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천국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우리 정말 찬란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그 우리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경건 훈련, 열심히 말씀 훈련, 훈련 중에 최고는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100대 말씀, 제가 공관복음의 100대 말씀, 요한복음의 50대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유튜브. 여러분 세계사상을 치고 뭐 마태복음 치면은 뭐 마태복음의 뭐 세계사상 치고 100을 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세계사상 다음에 요한복음을 치면은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뭐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삶이다. 아멘이죠.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응답되는 기도 착착착착 막 이렇게 하나님 교통하는 그런 그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이 되려면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그들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 부모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막 기도를 세게 하면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들어주시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부의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응답된다고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 그 세게 기도하면은 이런 뭐 놀라운 그 신유 뭐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세상적인 그 축복이죠. 뭐 그것도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이다. 이걸 깨닫고 더욱더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네 가지로 딱 이렇게 축약하면 결국은 야 너는 바르게 의롭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완전히 몸에 체득을 시켜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 온 정말로 뼛속 깊이 골수 깊이 뭐예요? 바짝 깨겸 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신앙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또이 땅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불러들여서 같이 빛 가운데로 그 천국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만세 만세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늘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유불선, 뭐 공자, 맹자, 노자, 뭐 석가모니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라는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그 외웠어요. 근데 잠이 안올 때마다, 우리 고등학교 때막 사당 오락 그랬거든요. 4시간 자면 뭐 인류대 붙고, 5시간 자면 낙방이다, 사당 오락 그랬는데, 여튼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면 잠이 안올 때가 있잖아요. 막 머리가 점점 더 맑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시편 23편 뜻도 잘 모르죠. 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all the days of my life.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men.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니까 또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은 정확히 모르면서 잠이 안올 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자고, 그렇게 고등학교 2, 3학년 두 해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막그 1000번 넘게 그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적처럼 그 삼류 학교에서 재수 안 하고 서울법대를 합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또 제가 방황할 때 예수님이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야, 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야, 정말 정금보다 귀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예수님 말씀이구나 깨닫고 막 예수님 말씀을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암기장 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달달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보도 나오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들을 제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아버지께를 깨끗하시니라. 내가 보도 나오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르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하는 거 알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을 막그 여러 번그 정말로 달달 외워나가고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저희 기도하는 거 거의 다 주신 것 같아요. 여튼 기도 응답에 조건, 먼저 주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게 훈련입니다. 절대 천국 훈련, 제자 훈련.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제자가 되는데 스승이 제자 훈련 안 시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게 하라. 내말 속에 너희가 사는 정도가 되게 하라.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지.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훈련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런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뭔가 그 스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처음에 탁구 치는데 잘 안 쳐질 땐 뭐 얼마나 그 재미없어요. 근데 잘 치게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모든 게 훈련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제 훈련을 자꾸 해버릇하면은, 훈련 자체도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하튼, 저는 자꾸 이렇게 사자성어를 외우고, 또 실천하고, 이러한 훈련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를테면 막, 말씀이 막더 좋아지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막더 깊이 마음에 새기려고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아멘이죠. 정말, 이러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들이 뭐 이렇게 막그 천방지축으로 자라는데 자꾸 이렇게 이런 훈련을 해서 유능한, 유익한 그런 그 복된 인간이 되잖아요. 동물들도 다 길들여져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의 반려견 동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그 훈련,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유하다는 게 바로 길들여졌다, 훈련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천방지축으로 뭐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늘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짝 깨 겸, 또 말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바짝 깨 겸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